산소는 영어로 옥시즌, 질소는 영어로 나이트로젠, 끝말잇기 한방 단어 이리듐, 헬륨, 우라늄 등. 대체 얘네는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걸까? 누가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? 118개의 원소의 역사를 다룬 원소의 이름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금속이 된 그리스 로마 신들입니다. 자, 이어폰 꽂고 재밌게 들어주세요. 지금도 행운의 숫자하면 7을 떠올리곤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7을 너무 좋아했어요. 성경 속 천지창조에 걸린 시간도 7일이었고 인간이 경계해야 할 죄의 근원도 7가지였으며 위대한 제국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졌다 묘사되는 등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싶은 것들엔 숫자 7을 연관지었죠. 이러한 7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 금속에까지 이어졌는데 금, 은, 구리, 철, 주서, 납, 순 이렇게 7가지 금속이 고대부터 알려진 금속이자 연금술사들이 사랑했던 금속이라 하죠. 때문에 고대인들은 이 7가지 금속에 그리스 로마 신과 우주 전체를 연관짓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순입니다. 순은 영어로 머큐리라고 불리는데 수많은 천체 중 머큐리라는 이름을 가진 천체가 바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이고 수많은 신 중 머큐리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바로 로마 신화 속 메르쿠리우스죠.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라 불리는 신. 먼 옛날부터 알려진 금속 중에서 아직까지도 행성 그리고 신과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금속은 순밖에 없어요. 그런데 재밌는 건 서로 성격도 비슷하단 거예요.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약 365일이 걸리잖아요. 근데 수성은 약 88일밖에 안 걸려요. 태양과 가깝다 보니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전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렇게나 빠른 속도를 가진 그리스 신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죠. 이 친구는 올림포스든 지하세계든 뭐든 단숨에 날아가거든요. 뿐만 아니라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인 순의 기묘한 성질 중 하나가 바로 다른 금속들과 무진장 친하다는 거예요. 잘 섞여. 재밌게도 수은 같은 친화력을 가진 그리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앞서 말한 헤르메스죠. 신화 속 헤르메스는 생판 처음 보는 것을 가든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과 말을 하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것 마냥 자연스럽게 행동하거든요.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과거 수은을 나타내는 기호를 보면 헤르메스가 들고 다니던 카드케오스와 비슷한데 야, 머큐리라는 이름을 가진 헤르메스, 수성, 수은 진짜 컨셉에 맞게 이름 잘 지었네요. 두 번째는 바로 구리입니다. 구리는 영어로 커퍼라고 불리는데 비록 이름은 같진 않지만 수많은 천체 중 구리와 연관된 천체가 바로 샛별로 불리는 행성 금성이고 수많은 신 중 구리와 연관된 신이 바로 로마 신화 속 베누스, 그리스 신화에선 아프로디테라 불리는 신이죠. 옛 그리스의 작가 헤시오도스는 아프로디테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. 우라노스의 성기가 바다에 빠지자 하얀 거품이 솟아오르더니 그 안에서 한 여자가 생겨났다. 그녀는 키프로스로 향했고 신들과 사람들은 그녀를 아프로디테라 불렀다. 아프로디테가 정착한 섬인 키프로스는 고대 세계에서 구리광선으로 유명했대요. 참고로 구리의 원소기호 CU는 구리의 라틴어인 쿠프룸에서 유래했는데 이 영상에 도움을 준 도서 원소의 이름에 따르면 구리의 라틴어인 쿠프룸이라는 단어가 키프로스 섬에서 유래됐을 수 있다 라고 추측했죠. 아무튼 이러한 구리와 아프로디테의 연관성 때문일까 과거 구리를 나타내던 기호를 보면 아프로디테가 들고 다니던 손꼴과 비슷한데 이 기호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성을 뜻하는 기호이기도 하죠. 세 번째는 바로 철입니다. 철은 영어로 아이언이라 불리는데 수많은 천체 중 철과 연관된 천체가 바로 붉은 행성인 화성이고 수많은 신 중 철과 연관된 신이 바로 로마 신화 속 마르스, 그리스 신화에선 아레스라 불리는 신이죠.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철을 붉은 행성인 화성, 전쟁이신 아레스와 연관짓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. 그래서인지 철은 과거에 마르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 마르스라는 이름은 화성과 아레스의 영어식 표현이죠. 이러한 철과 아레스의 연관성 때문일까 과거 철을 나타내던 기호는 마치 아레스가 들고 다니던 창과 방패와 비슷한데 이 기호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성을 뜻하는 기호이기도 하죠. 이 밖에도 금, 태양, 그리고 헬륨과 연관된 태양의 신 헬리오스, 은, 달, 그리고 셀레늄과 연관된 달의 신 셀레네, 주석, 목성과 연관된 하늘의 신 제우스, 납, 토성과 연관된 농경의 신 크로노스 등 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준 원소의 이름에는
신화와 마술 같은 이름들이 어떻게 과학의 언어로 바뀌어갔는지, 수엘립의 붕탄지산처럼 학창시절 외우고 다녔던 원소의 이름 유래 등을 알 수 있다고 하니 책에 관심이 있는 집도기분들께서는 영상 및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행여나 스포가 될까 지금 당장 더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며, 그럼 지금까지 금속이 된 그리스로마 신들이었습니다.